아프게 하는 내가 우리의 시간을 망가뜨리는 내가 이젠 너무 버겁다. 그 계약서, 가람이랑 제 사진들 그거 다 뭡니까?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?
말씀드릴 이유도 의무도 제게는 없는 것 같군요.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. 5월 14일 오후 4시 50분 횡단보도에서 사고사. 그거 진짜야? 내가 죽어? 아니, 가람이가 죽어? 시간이 남았으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두죠. 날 살리려면 가람이가 나랑 헤어져야 한다는 건 무슨 소리야?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. 장난치는 거지, 그치? 말이 안 되지. 말이 될 리가 없지. 선재 씨에겐 지난일 주일인 평소와는 좀 달랐던 가람 씨가 장난으로 느껴지셨나 봅니다. 뭐야 너? 누구야 너? 다시 뵙죠. 곧. 김선재! 가람아, 그냥 서서 해. 무릎 꿇고. 너무 클리셰야.
난 평범한 사람이었어. 남들처럼 대학 가고 때맞춰 군대 가고 고민 없이 전공 따라 취직도 했어. 그런데 널 만난 후에 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. 내가 하는 일을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둘이 있을 때 가끔은 너를 활짝 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. 단순히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. 네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야. 내가 잘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. 하지만 너랑 함께라면 난 분명히 할 수 있어. 나랑 결혼해 줄래? 우리가 함께 가람씨 연락받고 왔어. 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는데 일어날 때까지만 곁에 있어달라고.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? 가람씨 뭔가에 쫓기는 사람같이 두려워 보였다는 말. 그땐 그냥 너랑 헤어져서 정신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. 맛있다. 네? 희정 씨, 지금 선재가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. 여보세요? 가람 씨! 가람 씨! 무슨 말이에요? 선재가 응급실로 가고 있다니. 저 때문이에요. 저 때문에 선재가 이렇게 된 거예요. 저 때문에. 제가 자꾸 흔들려서 그래서 선재가 쓰러졌어요. 네? 그게 무슨... 가람 씨 때문에 선재가 쓰러졌다고요? 지금 응급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? 전부 자기 탓이라고 자기가 흔들려서 그런 거라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... 뭐 하는 거야? 나 가야 돼. 어딜 가겠다는 거야? 선생님이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 그랬어. 가람이 만나야 돼.
내가 분명 신경 끄라고 말한 것 같은데. 엇나가는 친구를 봤으면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지. 그게 진짜 친구잖아. 남자는 잘 만났어? 그딴 시답잖은 변수로 날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틀렸어. 사실 박가람 씨 사망할 운명 아니었잖아. 대할꼬인 누군가한테 잘못 걸렸던 것뿐이지. 왜 하필이면 네 전생하고 닮았던 걸까? 닥쳐. 죽음을 대가로 사랑하는 이를 살린다.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계약이라는 건 네가 더 잘 알 텐데. 계약은 이미 성사됐고 본 운명과 상관없이 일은 진행될 거야. 다른 이의 사랑을 찢어놓는다고 네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아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소관의 일이야. 괜한 참견 말고 꺼져. 그걸 지원아, 너네 집에 가봤는데 없었어. 너한테도 안 간 거지? 혹시라도 연락 오면 나를 다시 전화해주라. 너 어디 있는 거야? 통장 해지하고 싶어서요. 네, 처리해드릴게요. 김선재 씨가 스스로 단념하지 못하면 김선재 씨 이번엔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. 일주일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요. 약속 시간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선재 마음과는 상관없이 인연의 끈 끊어버릴 수 있는 거겠죠? 그렇게까지 김선재 씨를 살리고 싶으신 겁니까? 해지 처리 완료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그래? 헤어져. 어? 우리 헤어져야 돼. 그게 무슨 소리야? 지금 당장 헤어져야 된다고. 이 밤에 어딜 가려고? 무슨 일이야? 어? 네가 죽어. 일주일 후에 사고가 나고 카페에서 싸우다가 나는 횡단보도에서 네가 나를 구하려고 갑자기 나 때문에 네가 우리가 헤어져야 네가 살아. 그래서 그랬던 거야. 그래서 헤어지려고 한 거야.
가도 좋아. 나 왔어. 어디 가십니까? 사람이 어디 있어? 이미 헤어진 연인을 왜 찾으시는지. 당신 때문이잖아. 가람이 당신 때문에 억지로 그런 거잖아.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가두고 그 안에서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, 얼마나 당신한테 실망하고 슬펐는지 관심조차 없으셨잖아요. 이제 와서 이별의 이유를 제게 돌리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래, 내 잘못이야. 가람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는 일 절대 없게 할 거야. 이미 늦으신 것 같은데. 사람 목숨 갖고 노는 거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네 생각대로 되는 일 없어. 말해. 사람이 어딨어? 어딨냐고. 네가 한 걸음 다가올수록 나는 한 걸음 더 멀어진다. 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나는 더는 지킬 수 없다.
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우리 오늘 그냥 즐겁게 보내자. 끝이라고 꼭 슬퍼할 필요는 없잖아. 흔들리면 안 돼. 절대 안 돼. 나 있고 잘 살 수 있겠어. 잘 살 거야. 노력할 거야.